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계획 전용준입니다. 지금부터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양광의 어떤 빛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채광 시스템,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나 열로 변환하지 않고 빛그 자체로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용 건물에서 그 조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조명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태양 추적식 반사 장치 헬리오스탯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떠 있고 빛 에너지가 이렇게 그 거울 면으로 입사되면은 이 거울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사각도로 반사가 그대로 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입사각도로 거울을 맞으면은 반사각도로 또 이렇게 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투영된 이 빛을 실내의 또 조명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헬리오스탯이라고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태양 광선을 실내로 유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양한 어떤 옵틱 엘리먼트, 그러니까 광학 어떤 그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교육시설 등의 일조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사 거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빛은 엄밀히 따지면 중간에 그 빛을 그 가로막는 어떤 그런 매개체들이 없으면은 사실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진성과 또 반사 원리에 의해서 별도의 전송부가 없이 빛이 전달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까지 빛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먼지나 이렇게 투명도를 유지하는 것이 좀 관건이겠죠. 좀더 자세한 교통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면은 반사경을 맞아서 또 거울을 맞게 되고요. 이 거울에서 어떤 프리즘을 이용해서 그 굴절률이 색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을 이용해서 이 빛을 파장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분리된 빛의 방향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을 또 반사경을 또 달게 되면은 이렇게 맞아서 여기에서 반사되어서 일로 또 입사가 될 수도 있고, 일로 또 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입사가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적절히 반사경을 적절히만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곳에다가 빛을 분배해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적용된 헬리오스탯입니다. 여기 보스턴에 있는 헬리오스탯의 적용 사례입니다. 뭐 비슷하죠. 메인의 빛의 스트림을 어떤 반사경이 반사시켜가지고 실내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비춰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레동 동양 파라곤 아파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에 아파트가 있고요. 뒤에 아파트가 있다면은 빛이 해가 이렇게 높게 뜬 상태 같으면은 빛이 이렇게 아래층까지 충분히 이제 도달하지만 해가 약간 낮게 뜨는 계절, 그러니까 일몰이나 일출 시간대의 태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겨울철의 태양 같은 경우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이 저층부에는 그 직사광선이 이제 충분히 도달하지를 못하겠죠. 빛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반사되고 산란되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직사광선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 조금 어두침침하거나 아니면은 그 곰팡이가 피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사경을 달게 되면은 빛이 반사돼서 아래쪽으로, 저층부 쪽으로 충분히 이제 직사광선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고층부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빛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루버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긴 한데, 그걸 이제 크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하나의 루버 단위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작게, 작은 하나하나의 어떤 셀들이 모여가지고 빛을 그 개별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그런 이 소재를 말합니다. 자연채광 블라인드는 뭐 이런 건 많이 쓰죠. 이제 지금 이 블라인드가 블라인드를 약간 제낀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블라인드를 닫게 되면 이게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블라인드 자체가 어떤 공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빛을 맞아서 이제 천장부 쪽으로 빛을 반사시켜 줍니다. 여기 보면은 개통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빛을 맞아서 이 천장부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낮 시간 동안에는 굳이 조명을 켜지 않아도 자연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이제 조명을 쓸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창문을 이 블라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햇빛 쨍쨍한 날에 창문 열어놓으면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모니터나 이런 거 보기가 엄청 불편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우리가 눈이 닿는 곳에 직사광선이 바로 닿게 되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다른 게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놓고 빛이 직사광선이 우리 눈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채광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 곡률이 다릅니다. 위에는 약간 그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반사되고, 또, 얘는 이렇게 반사되더라도, 이제 안쪽으로는, 사람 눈 쪽으로는 빛이 못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곡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동식 루버인데요. 얘는 이렇게 약간 루버의 원리, 그러니까 프리즘 같은 것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닿으면은, 이제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다시 이제 되돌려져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소재 자체가 이제 빛을 반사하는 소재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가지고 반사시키는 원리인 것이죠. 이 프리즘 루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이런 조그만한 이 셀들이 이런 식으로 그 프리즘 루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고정식 프리즘 패널인데요. 사실 이 빛의 그 각도가 그이이 프리즘 패널은 고정돼 있더라도 빛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그 각도로 동일한 각도로 이제 빛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반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0도로 적용돼도 다 통과하고 45도로 들어가도 다 통과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평행하게 들어가면은 평행하게 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이게는 미국에 있는 워터 라이프 뮤지엄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가동식 루버나 마이크로 프리즘 루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천장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환기를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양이 그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 냉방, 그다음에 어떤 차양 겸용 태양광 발전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조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뭐 용수절감, 햇빛 가래개, 태양광 발전, 차양, 그다음에 반사된 태양빛을 또 이용하고 또 복사 냉난방, 또 우수는 또 우수를 받아서 이제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원리, 그다음에 단열이 잘돼 있다, 그다음에 자연채광이 가능하므로
이제 조명 에너지 사용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이용 시설이 좀 집대성되어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마찬가지고요. 환기 에너지의 절감은 여기 보면은 전열 교환기하고 뭐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면 또 자세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도인데 한쪽 벽이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빛이 충분히 이제 그 채광에 의해서 빛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여긴 또 태양광 발전 이 모듈들이 되어 있죠. 발전도 하면서 이제 빛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어떤 복도인데 여기는 거의 출입문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개방된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차단된 것도 아닌 이런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지붕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요즘에 많이 적용되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 패널들이 전체 이제 그 지붕을 다 덮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 시설에 전체적으로 지붕이 태양광 패널을 덮고 있는데, 1.5년 동안 16기가와트를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위가 사실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원래 명확한 단위는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기가와트 아워고, 지금 16기가와트를 1.5년 동안 이제 생산했다고 하면은 보통 이 설비에 전력 용량은 한 8메가와트급, 출력이 8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이 용량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약한 7만 7천 그루의 나무를 어떤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환산해서 그 화석 연료가 이제 그 발생시키는 CO2를 이제 나무가 절감하는 CO2량으로 이제 환산하면은 보통 이렇게 몇 그루의 나무가 이제 생산하는 CO2만큼을 이제 그 감소시키는 CO2만큼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절감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삿포로에 있는 어떤 에콜로지컬 코어인데요. 여기는 요 뒷부분에 보면은 좀 자세한 교통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탑에서, 이제 지붕에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 건물 전체, 이 코어에서 이 쏴주는 원리입니다. 이 빛을, 이 프리즘을 통해서 전체 이 태양빛이 빛을 막고 굴절돼서 밑으로 이 코어로 이제 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딩을 지금 분해한 기 분해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보이드 이 코어가 여기 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채광된 이 빛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전체적인 어떤 중앙에 로비를 빛이 이제 비춰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선라이트가 천장에서 쏴주면은 이 1차 거울에서 이제 막고 이쪽으로 2층으로 공급, 막고 1층 이런 식으로 1층으로 2층으로 또 1층으로 이런 식으로 빛을 이제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거울들이 실내로 빛을 이제 산란시키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하나 빠진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한계점은 사실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급탕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치 각도가 약간 빗나가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실제로
빛이, 그빛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채광이 보통 보면은 효율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 태양열 집열기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 표면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든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오든 효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스템의 작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광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솔라 트래킹을 할수 있어야 충분한 효율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태양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와 여기에 실에 빛을 공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루에도 끊임없이 해는 움직이고 1년 365일 동안 해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요렇게만 빛을 아주 한정적으로밖에 공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광을 이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얘를 정확하게 트래킹하는 기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오랜 시간 동안 메인터넌스 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직까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기술이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급탄 난방은 이미 기술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소재를 특별하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뭔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여러분들이 닥칠 과제들, 뭐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뭐 HVAC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공산에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른 기술들은 충분히 기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뭔가를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전기 시스템은 뭡니까? 뭐가 답니까? 와트 이퀄 그 파워 이퀄 IV죠. P 이퀄 IV라는 식을 우리가 쓰죠. 그게 답니다. 네. P 이퀄 IV라는 식을 쓰고요. IV라는 식을 쓰죠. 단위는 와트가 될 겁니다. 얘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를 쓰죠. 그리고 얘는 전압, 볼트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이퀄 I 곱하기 R이었죠. 저항 옴입니다. 네, V 이퀄 I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뭡니까? 얘를 일반 물리학 할때 여기 샥 집어넣으면은 P 꼴 I 제곱 R이라는 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환식들이 나오죠. 그때 배웠던 그겁니다.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 식들 상기하길 바랍니다. 기억해내길 바랍니다. 요 정도는 공학도로서 제가 뭐 이것저것 외우라는 말을 잘안 하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공대 나왔다는 말을 어디가 살려면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광 세일이 있고요. 어떤 부하가 있을 때 이때 반드시 부하가 있어야만 저항이 있어야만 전류는 흐릅니다. 예,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저항이 있을 때, 이 셀이 태양빛을 받으면은 얘는 그냥 배터리하고 똑같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배터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럼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아니,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하가 흐르고요. 이때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요. 여기 좀 쓰겠습니다. 직렬 전류 일정 전압 합이 되고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고요. 전류가 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항은 뭐, 그때그때 다르게 됩니다. 뭐, R분의 1은 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뭐 이런 거 있죠. 예, 저항은 일단 두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류계를 왜 직렬로 연결해야 되냐 하면은 직렬로 연결해야 이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류계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이 전류계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회로에 전류가 정확하게 얼마가 흐르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전류와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 그러니까 전압계는 부하와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한 거죠. 이 전압계 전류계 역시 내부에 아주 작은 그이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저항, 전압계는 아주 큰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계와 전류계 쪽 내부에는 저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전류계,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전압계다. 왜냐하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각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저 멀리를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보면은 아주 기억 저 멀리에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태양 전지 셀의 성능은 이제 전류와 전압과 이제 빛을 얼마만큼의 에너지로 변환하는가 하는 그 변환 효율로 나타내는데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P는 IV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변환 효율은 실제로 태양 전지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 분의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 출력입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간 에너지 분의 실제로 출력되는 에너지가 효율이 되겠죠. 그렇게 최대 효율은 계산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IV 차트를 이제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요. 여기다가 전압계 전류계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빛을 쏴줍니다. 쏴주면은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세기와 어떤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I와 V가 서로서로 이 변하는 어떤 차트를 그리게 되는데요. 차트를 그리게 되는데 어떤 그 점에서 V와 I의 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V와 I의 곱이 제일 큰 곳이 바로 이 사각형이 되고요. 이때 그 I와 V의 곱을 최대 출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출력. 그 다음에 이때의 전압을 최대 전압.
이때의 전류를 최대 전류라고 하고요. 전압이 거의 0에 거의 가까울 때, 그때의 전류를 단락 전류라고 하고요. 전류가 아주 0에 가까울 때, 그때의 전압을 개방 전압이라고 합니다. 개방 전압, 단락 전류, 전압이 0일 때, 전류의 값을 단락 전류. 전류가 0일 때, 전압의 최대치를 이제 개방 전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한번 꼭 숙지해 두시고요. 최대 출력은 어쨌든 최대 전압 곱하기 최대 전류이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어떤 60와트급 태양전지 모듈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60와트가 아니고 거의 뭐 450와트 이 정도로 기술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60와트급은 요즘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최대 출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곱셈. 전압과 전류 차트에서 최대값을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압값을 최대 전압, 이때의 전류값은 최대 전류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0일 때의 전압을 개방 전압, 21.7V, 전압이 0일 때의 전류를 단락 전류, 3.73A입니다. 전류는 암페어니까. 어쨌든 전체 시스템의 최대 전압은 1000V다 하는 거고요. 이때 테스트했던 컨디션은 AM 1.5. 여기에서 AM 1.5라는 말은 이제 에어 매스인데요. 공기의 질량 계수를 말하는 건데 어떤 태양광을 측정할 때그 빛의 컨디션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실험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는 어떤 스펙트럼을 테스트 스펙트럼의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다음 25도씨는 온도값이고요. 이때의 태양빛의 밀도가 1000와트 퍼 스퀘어미터, 제곱미터당 1000와트가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을 때 요런 출력이 나온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양전지의 전선을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항상 배터리 차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꿔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안에 보면 다이오드가 들어있는데 그 다이오드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 자체가 플러그가 아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바꿔서 꽂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전기 테이프로 이제 묶는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면 A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끼우기도 힘듭니다, 사실. 자, 태양광 모듈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어떤 최고 출력 실험실 조건에서 빛은 세고 적당한 공기 질량의 소자 온도는 낮을 때 측정해서 나오는 셀 모듈의 어떤 최대 출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셀의 표준 작동 온도는 어떤 셀의 상시 온도 셀에서 어떤 이제 작동이 잘될 만한 그런 온도 값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AMPM 표준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표준 태양의 어떤 지구의 평균 수준을 맞춰가지고 실험한다는 것인데 어떤 실제 어떤 지구의 컨디션의 어떤 평균 값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인자는 태양전지 소자의 전기적인 성능, 그다음에 어떤 배열 설계, 그 다음에 어떤 조립을 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만한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그 다음에 태양 전지의 작동 온도로 어떻게 변환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열의 전기 출력 용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듈을 직렬로 10장을 연결시켜버리면 전압은 산술적인 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지금 최대 전압이 17.6V인데 여기서 모듈 10장을 직렬로 붙여버리면은 전압은 176V가 되고요. 전류는 3.41A죠. 왜냐면
직류에서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산술적인 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모듈을 병렬로 연결한다. 이러면은 전압은 17.6V가 되고 전류는 34.1A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배열의 전기 출력의 용량이, 그래서 배열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전기 출력 용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전에 여러분들 그 기억에 잘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압으로 송전을 하는 이유는 P equal I 제곱 R이라는 식에 의해서 전류가 커지면 손실 전력이 이제 전류의 그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되는 전력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시스템에서 전압을 되도록 키우는 게 좋다는 말이죠. 전압을 최대한 높게 하고 전류를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또 한정없이 높일 수는 없겠죠. 전압이 높으면은 일단 고압이니까 위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광 이용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죠? 220볼트입니다. 220볼트에 맞춰서 교류 변환을 시켜야 되니까 무한정 높은 전압을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겠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대로 잘 작동할 만한 그런 성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출력은 어떤 유용한 출력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루 중에 생산된 평균 출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출력은 특정 시간 동안에 생산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태양 전지 배열의 단위 면적당 출력, 또 배열의 질량 단위당 출력, 그다음 배열의 가격 단위당 출력. 그러면 단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제곱미터 퍼, 아, 왓, 와트 아워 퍼 제곱미터, 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 와트 아워 퍼 달러. 이런 식으로 생산된 에너지의 어떤 양을 어떤 질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환 효율은 배율 에너지 출력을 햇빛 에너지의 입력 값으로 나눈 백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특성, 일조량 특성을 잘 맞춰야 되는데, 모듈의 온도가 이제 태양이 여러분들 여름에 보통 여름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태양빛이 쨍쨍대고 그다음에 기온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모듈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P equal I 제곱 R, P loss equal I 제곱 R 이라는 시기에서, 이제, 손실되는 전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던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체와 반도체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전기 그 저항이 커지는 어떤 그런 특성을 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뭡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저항이 작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태양광 발전은 P 반도체, P형 반도체, A형, N형 반도체의 합이므로 저항이 작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발전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전력 손실은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 그 전력을 이송시키는 선로, 그리고 또 모듈과 모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 보면은, 이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이 연결선에서 발생하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 선은 뭡니까? 도체죠, 도체.
전류를 흘려주는 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의해서 생산되는 전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반도체인데 왜 온도가 올라가서 그 효율이 떨어지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태양광 발전이 전부 다 반도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압이 감소하게 되고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일조량이 감소되면 이제 전류가 감소되면서 전력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해가 안 뜨면 당연히 전력 효율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의 어떤 성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표면의 온도를 낮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햇빛을 최대한 잘 투과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모듈에다가 여름철에 막 더울 때물 뿌리고 막그막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귀찮아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바이 같은 곳에는 그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청소를 하게 되면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셀 표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데 먼지가 확 쌓이면은 효율이 이 일조량에, 당연히 모듈 셀에 닿는 일조량이 감소하겠죠. 감소하니까 전력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지고 세척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 어쨌든 2011년 누적 보급량 기준에서 약 67,400메가와트 급의 어떤 태양광 발전 그 설비가 보급됐고요. 지금은 훨씬 많이 늘어났죠. 세계 전기 수요의 약0.5% 정도를 하였습니다. 야,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용량은 850억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했고요. 약 이것은 2천만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개통용계형 태양전지 발전 용량은 201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부분을 남는 시간 동안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네, 요 주택은 저희 지금 뭐 저희 제가 저희 그 연구실과 그 합작해서 짓고 있는 이 주택이고요. 이미 다 준공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지금 실제 중간 단계에 지어진 주택이고요. 1, 2층 평면도.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고, 마당에 태양광 발전이 이제 40kW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난방급탕을 위한 태양열 온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처마에 3kW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를 위해서 전열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열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단열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건축 쪽에 관련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관리율표는 뭐 요새 단열이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단열은 어떤 그 패시브 에너지 하우스에 조금 뭐 준하는 정도의 성능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인데요. 지금 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온수가 필요가 없죠. 여름철에는 온수가 필요가 없고, 겨울철에는 필요한데, 여름철에는 온수가 필요 없는데, 반면에 여름철에 이제 햇빛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이 장비들이 태양열 급탕 시스템이 이제 파손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열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제 파손되는 문제가 오히려 많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열이 어떻게 보조를 해야 되느냐, 겨울철에 모자란 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다들 생각하는데 사실 원 문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모자라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 모자라는 에너지는 어떻게든 보충을 하면 되는데, 여름철에 이 남는 열을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장비는 열을 안 빼주는데, 햇빛은 계속 내리쬐가지고, 이 태양열 집열기 쪽으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실제로 이 문제가 파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선배 중에 이 태양열, 온수기 시스템에 뭐 고장 사례, 뭐 하자 유형 이런 거 분석한 친구들도 있던데 사실 여름철에 과열로 인한 장비 파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은 뭐 예, 여름철에 뭐 차광막 덮고 그다음에 여기 뭐 방열기 돌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인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이 국민소득 2만 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여름에 누가 태풍 불기 전에 이거 올라가서 차광막 치고 하겠습니까? 로봇 청소기, 단적인 예로, 로봇 청소기를 저희 집에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기를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데, 이 편한 거에 익숙하니까, 그, 청소기는 청소가 다 해주는데, 그 필터를 가리는 것도 귀찮아지는데, 귀찮아져서 필터를 누가 또 자동으로 어떻게 가려주는 시스템 누가 개발 안 하나 이 생각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걸 여름에 그 태풍 온다고 아니 덥다고 이걸 올라가서 막을 치고 하겠냐고요. 너무 귀찮죠. 또 귀찮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태양광 그 발전 모듈을 이 위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 태양열 집열기 쪽으로는 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여름철에는 이렇게 그 되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냉방고화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차양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양 역시 태양광 발전 모듈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창문 쪽으로는 직사광선이 여름에 한창 뜨거운 시간에는 직사광선이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완전 여름은 아니고요. 지금 이 중간에 제가 찍은 건데, 여름철을 조금 빗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창문을 다 가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냐? 겨울철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이 태양광 모듈을 비껴서 빛이 입사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집열기 쪽으로 충분히 이제 빛이 투과되게 되는 거죠. 창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 모듈을 다 비껴서 빛들이 다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사축열이 난방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 취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난방부하를 줄이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일사축열은 냉방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막아야 되고 겨울철에는 투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측정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겨울철에 충분히 이제 남쪽 창으로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양열 에너지 이용하는 부분에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계절별 태양의 입사 각도가 다르죠. 이제 태양열 온수 난방은 실제로 이제 겨울철에만 필요한 것이고 여름철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각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높여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각도가 조금 높게 서 있는 것을 알수 있죠. 60도가 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여름철과 겨울철 365일 내도록 발전을 해도 이제 개통 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전기 한전에 돌려주고 모자라는 전기 집으로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도록 평균에서 제일 높은 설치 각도를 적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 효율적인 설치 각도는 해당 지역의 위도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2, 3도 정도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들 해요. 그래서 최대 에너지 집열 설치 각도는 태양광 모듈일 경우에는 약한 37도에서 39도 사이,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경우는 55도에서 60도 사이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런 부분. 뭐 난방 보조했던 개통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제가 과제방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수업을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 수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웬만하면은 학교 메일 말고 제 개인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메일을 제가 확인을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확인하기 때문에 학교 메일을 잘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좀제 개인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